오늘 하는 일은 이 안단기주가 이런 거를 완전 믿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나를 나르면서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이렇게 받았고 엄청난 액수에 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해서 신령님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조상님들한테 인사 감사 인사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일을 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천신문을 먼저 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안골을 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제 신의 문답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신의 문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신거리, 신장거리, 대강거리를 그냥 이제 간소하게 먼저 할 거고 이거 끝나고 이제 불사거리, 대신거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판에 이제 대감을 하고 천신 일을 할 거예요. 예. 천안골을 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색주천이라 그래갖고 이제 다섯 가지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천을 가지고 이제 문을 먼저 열어요. 천신문도 열고 산신문도 열고 칠성문도 열고 선악문도 열고 이렇게 이제 먼저 문을 열을 거예요. 문을 열다 보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문답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문답을 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게 끝나면 산신거리를 하죠. 근데 일반인들은 산신거리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이정성을 할 적에는 이렇게 이제 대주도 있을 것이고 기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이제 본향의 산신님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일을 하고 있는 도당의 이렇게 이제 산신님 그다음에 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거. 이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천신기도를 20일을 하면서 21일을 하면서 입안이 헐 글 정도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안단기지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냈어요. 진짜 엄청난 금액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흐뭇합니다. 안 됩니다. 아, 즐거워요. 즐거워요.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안단기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무당으로서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로서 허튼 말 안 하고 옳은 공수로 오늘 이정성 할 겁니다. 화이팅!
산시는 오늘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 저기 본향 산신. 네.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일을 하는 고려산에 이렇게 이제 산신 할아버지 합의해서 문답 주는 거죠. 예.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일에 맞춰서 오늘 같은 일은 진짜 이제 신나는 일이고 신령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감사함에 인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신나고 신명이 이렇게 나고 웃고 예. 딱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일도 또 이렇게 구태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떤 일들은 이제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나는 것도 있고 오늘 같이 이런 굿은 이제 웃으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웃음으로 끝나는 굿이죠. 이 오늘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원래는 이런 걸 믿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작은 금전으로 이렇게 이제 운맞이를 했어요. 운맞이를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일을 하라고 하기 이전에 선생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 일을 해야 되겠네? 일해 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오늘 일을 이렇게 시작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금전도 아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슬을 세운다 그러는데 신명에서 신령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저기 이제 확인했듯이 한 번에 쓰죠. 그죠. 산신에서 신명에서 받은 거죠. 좀 그 기운을 그렇죠. 네. 방금 이제 사례자분은 네네. 만사형통이시죠. 그렇죠.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기분 좋았지? 아주. 아, 그럼요. 아이고. 말하면. 말하면 잔소리십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이제 신도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이런 걸 안 믿었던 분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도 이제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또 빗나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마디를 해도 이제 의지를 하고 믿고 가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일을 하신 신도님은 신축년에도 아주 괜찮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것이며 진짜 우리 신도가 풀릴 거라고 믿어요.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믿어요. 아, 기분 좋죠. 능력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제자가 공이 많이 컸어요. 이게 사업이 안 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천신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먹지도 못하가며 진짜로 많이 빌었어요. 그 공을 많이 세웠어. 너무 기분 좋아. 이 신어머니도 오늘 신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우리 제자님도 똑똑했어. 좋았어. 아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주 고생했어.